저 같은 경우는 코빅의 네. 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득이다. 자, 그러면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쪽은 코빅의 이제 실이죠. 아, 실이다. 출연료 벌레들이죠. 아. 벌레요? 어디야 독? 벌레요? 아니 처음부터 아, 득이 독. 아니라 독이다. 너 안 앉아. 이씨. 아니 왜 처음부터 그래 RPM을 땡겨요. 악셀을 뭐 부러뜨려줘야 돼? 아, 자, 그 시계 차서. 아, 네. 자, 신규진 씨, 실이라니 아, 싸우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화를 누르시고, 자, 그럼 우리 양배차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코빅의 득입니까, 실입니까? 아, 저는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자, 여러분, 양배차가 없는 코미디 빅리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네. 눈을 감고 3초만 상상해 보세요. 자. 3, 2, 1. 아주 아찔하죠? 네. 아찔해요? 아찔해. 아니, 뭐가 아찔하다는 거예요? 런닝맨의 유재석 선배. 그리고 그 강호동 어디였죠? 아, 아는 형님이요. 아는 형님, 아는 형님. 강호동, 아는 형님. 강호동 어디였죠?는 좀 아니, 아는 형님이요. 아는 네네네. 형님, 강호동. 어, 그리고 코미디 빅리그의 양배차. 오, 딱! 이게 저게 대본으로 보면 한 줄밖에 안 되는 네네. 대사예요. 네. 아는 형님의 강호동, 런닝맨의 유재석, 코빅의 양배차 딱 떨어지죠. 이 대사를 못 외워서 세 번 끊어서 하고 이거를 시간을 찾아먹는 게 네.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 네. 아 진호찡. 어? 저 양배차 보통 웃긴 놈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야. 보통 웃긴 놈 아니라고요? 보통 웃긴 놈 아니라고요. 네. 저만 할 수 있는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어, 양배차 씨만 할 수 있는 개인기. 개인기. 네. 욕심, 욕심. 저 오늘 욕심 냅니다. 잘 보세요. 아, 양배차 씨만 할 수 있는 개인기인데요. 뭐죠? 자. 자. 이거 돼요? 이게 뭐야? 이거 돼요? 아, 이거 돼요? 이게 이거 뭐예요? 두 번째 발가락만 움직이는 거 돼요? 네? 자, 이거 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거 내가... 돼요? 같이 하는 거 돼요? 아, 발이랑 같이 이거 같이 하는 거 돼요? 3번, 3번. 너 라스 나가서 계속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이럴 거야? 너 어디 길거리에 사람들이 알아보면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이러고 다닐 거야? 네. 여러분들, 이거 돼요? 어, 어디서 하고 다닐 거냐고, 그거 기업 행사에서. 기업 행사. 기업 행사에서 왜 합니까? 어? 이게 되면 인생이 바뀌냐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갖고 진짜 이게 바뀌냐고 인생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뭐야? 자 진호 씨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생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돼서 약올로 왔나 봐 아니 그런 걸 자신 있게 하니까 난 그게 얄미운 거예요 그게 네. 아, 먼저 우리 이진호 씨 본인의 코빅에서 인지도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네네. 코빅에서는 그래도 인지도 코빅의 스타! 코빅의 이진호! 이진호 없으면 코빅에 안 들어가! 코미디 빅리그보단 이진호 빅리그가 훨씬 낫다! 이거지! 오~ 갑자기 왜 이렇게 이진호 식전을? 아니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쑥스러워하니까 아, 네네. 제가 후배로서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런 후배들은 이런 멘트 하지도 못해요. 네. 나나 되니까 진호 선배 챙기지. 우리 이상준 씨가 우리 이진호 씨 후배죠. 아이 그렇죠. 아, 31번. 네, 31번이 상준아 양치하고와라는 오원재 씨가. 아, 코딩가 봐요 집에. 이현재 나 놀리지 마. 자 우리 이진호 씨, 아 네. 본인의 인지도를 지금 그 높게 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네네. 우리 코빅도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코빅 인지도가 올라가면 저희 인지도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네. 후배분들한테는 너무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 우리 이쪽 그 비인기 개그맨들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아, 노력을 안 한다. 항상 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인기가 있어지는 부분 알려줬어요. 네. 한 몇 년 동안 계속 알려줬어요. 후배분들한테 24시간 아~ 연습실에 불은 켜져 있어야 된다. 어허. 그래야 좋은 코너가 나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저녁만 되면 그냥 불이 꺼져요 연습실이. 아 불이 꺼지죠. 와, 난리 났다 지금 꼰대라고. 네. 꼰대. 이미지. 자 이게 웬일이죠. 이미지. 네. 꼰대 뭐. 네. 아, 꼰대를 봐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조언을 안 듣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왜냐면 그 네. 이진호 씨가 정말 그 후배들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정말 열심히 짜야 된다. 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네네.
진짜 새벽 4시, 5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회의하느라고. 근데 얘네들은 9시만 땡 하면 그냥 퇴근을 해요. 아~ 너무 아쉬워요. 물어볼게요. 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선 씨한테 물어볼게요. 우선 씨,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해요? 어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잠시만요. 선배님, 당황했어. 당황했어. 이제서 당황하는데요. 야, 몸 풀렸어? 잠시만요. 저 랜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가 욕 한번 할게요. 이해 한번 해주세요. 네. 야 이씨. 야 멘탈 잡자. 멘탈 잡자 진우야. 멘탈 네. 잡자. 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진호 씨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의 무기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해서 코너만 짜왔어요. 네네.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분명 저기 계신 분들도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아. 노력은 노력인데 저분들은 어느 한 시점에 멈춰 있어요. 네. 좀 뭔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선배, 저번 주에 꼰대 소리 한번 듣더마 눈이 많이 유해졌네. 착해졌어. 니들 내가 연습실 9시 이후에 불 꺼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불이 꺼져? 너네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코너 짰어? 집에 있었습니다. 봐봐, 이게 현실태예요. 아, 노력을 안 한다. 아. 네. 이진호 씨 얘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코빅 이외에도 뭐 예능 같은 걸 못 나가는 것 같다. 그렇죠. 아. 네. 아, 저 친구들 예능에서 누가 씁니까? 아, 네. 아 예능에서 누가 쓴다? 하. 진호 선배. 네? 런닝맨 나가봤어요? 오! 이건 나야? 오! 저 우리 신규진 씨가 노력을 안 하니까 이름 안 불러주는 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지. 코너만 짜면 어떡하나. 봤어도 연습하고 리얼리티 연습도 하고 그래야지. 어? 저거 진짜 합성 아니야? 챙겨보세요 그. 이진호 씨 혹시 런닝맨 나가봤습니까? 저는 아예 갑자기 안 나가봤어요? 예. 그럼 재석이 형한테 전화 한통 해야겠네. 아 형이라고 해요? 아 뭐 굳이 따지자면 형님이지. 오. 이재석 씨 번호가 있어요? 아 있지 그럼. 네. 그거 지금 가짜 핸드폰 아닙니까? 뭐 어디까지 진짜로 해야 됩니까? 내 폰을 갖고 와, 올라다가 폰을 네. 했는데 야 이거를 찍었군.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폰을 들고 엑스맨 나와봤어. 아니요 부전 총공 나와봤어요. 내가 말이야 그 어? 주말 예능 선배예요 선배.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지금 계속 뭐 예능 하는데 당신들 체험 삶의 현장 나와봤어? 뭔 소리예요? 이건 뭔 소리예요? 체험 삶의 현장 나와봤어? 사진이 왜 나와? 유니콘 타봤어? 유니콘 돈통에 돈 넣어봤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언제적 사진인데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2005년 스턴트맨으로 가서 뒤지게 맞고 2만 원 벌어 왔어. 종이 두들겨 맞고 2만 원 벌어 왔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50번은 설거지 하는 거야? 자 우리 50번 홍미선 씨는 설거지 중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우리 개자 뭐야 설거지네. 저분이 지금 태연 삶의 현장이 아닌가. 네.